팔오백만 주거 천만 굿모닝 월드 만사형통 시의 전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사업 전개 요령이라고도 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성공의 8단계 1 해가지고 2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사업 전개 요령인데 첫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성공의 8단계 세 번째죠. 네. 명단 작성을 하라. 그래서 명단 작성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네. 또 밖에서 얼마든지 영업도 해보고 세일도 많이 해봐서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시스템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거 요 기본을 우리가 서로 알면 어떤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저도 명단 작성 안 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여기 한 표는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작성해서 사업을 같이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1번 나도 같이 작성해서 사업을 해본다. 2번 내 방식대로 해본다. 3번 들어보고 참고는 하겠다. 몇 번?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명단을 작성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명단 작성하는 것을 매우 귀찮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탄입니다. 실탄. 아, 총은 기가 막히게 총이 좋아. 완벽한 시스템 총을 갖췄는데 막상 전쟁이 터져서 쏠 실탄이 없네. 그러면 집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탄 준비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요것이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 계신 분한테 귀차니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 작성이나 요 사업 전개 요령은 사실은 시스템 다이어리에 보면 우리 8단계 내용이 쭉 돼 있죠. 거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들하고 주기적으로 그걸 읽어가면서 공부하시고 배우면 훨씬 좋겠죠. 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강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그냥 심플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명단을 작성할 때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누구하고 작성한다? 스폰서님하고 같이 작성을 하시면 스폰서님이 명단 작성 요령을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어리에다 놓고 다양한 그 안내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대로 쭉 추려서 프로스펙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8가지 항목 넣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초청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1번 명단을 진짜로 100여 명 이상 작성해서 시작하는 게 낫다. 2번 그냥 노트 쪼가리에다 몇 명 적어서 시작하는 게 낫다. 3번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하는 게 낫다. 몇 번? 또 좋은 얘기다. 스폰서하고 같이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분류별로 이렇게 작성하라. 그래서 친척, 동창, 동료, 지인 뭐 이렇게 남자분들은 또 군대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아직도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은 이렇게 분류별로 이렇게 쭉 해서 명단을 쭉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명단을 쭉 작성을 하시다가 보면 초등학교 동창들이 따로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많이 연락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그러면 동창이 한 10명쯤 된다고 봐요. 친한 동창이 10명이 되면 각각 14글을 펼쳐야 될까요? 그 10명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스폰서로 하나 지목해서 고 밑으로 달아주는 게 좋을까요? 1번 10개를 펼친다. 2번 친구들끼리 묶어준다. 3번 그래도 그 중에 반반 나눠서 두 개는 간다. 몇 번? 2번.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가능하면 이 친구들 깨북쟁이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있는 친구를 먼저 컨택하고 사업기회를 먼저 드리고 이 친구가 빠방을 놓으면 다음 리더십 친구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가 오케이 하면 이제 그 친구 밑으로 이 친구들은 뎁스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합리적이고 좋다. 아시겠죠? 네. 또 신앙생활 많이 하시니까 집사님들 일곱 명이 한 조에 한 조. 그럼 이 일곱 집사들 중에서 리더십이 훌륭한 집사를 어떻게 한다? 먼저 스폰서로 찾아서 세워서 같이 묶어주면 좋겠다. 그럼 친척들은 가능하면 형제는 형제들끼리 쭉, 사돈은 사돈들끼리 쭉, 오케이? 분야별로 나눠도 허실 분들이 원체 많아. 또 동네에서 같이 지내는 끼리끼리 분들 계시죠? 네. 또 고분들끼리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명단을 분류해서 비즈니스 레그를 펼치는 좀 지혜를 바르면 훨씬 비즈니스를 펼치고 팀워크를 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비즈니스 펼쳐서 레그를 짤 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나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크게 먹겠다. 그래서 이 뭐 한국에서도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이게 전국구로 다니면 처음에 이 판짜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그룹을 하겠다고 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찍으면 옆에 계신 분한테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때는 아직 안 됐으니까 또 때가 되면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스폰서님들 상의해서 지혜롭게 명단을 짜기 시작해서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최소 몇 명? 100명. 최소 몇 명? 100명. 명단이 없다 그러면 휴대폰 속에 있는 사람만 추려도 제가 알기로 100명이 나오고요. 오케이? 명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해야 될 이유들을 정확히 알아서 그 명단들 중에 100여 명 정도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출발을 시켜주면 좋겠죠? 네. 절대 제외시키는 명단이 없게 하라. 이게 뭐냐면 왠지 거꾸러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친구를 쏙 빼는데 그렇게 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생각해갖고 몸이 약하니까 뺀다.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서 뺀다. 저 친구는 부자라서 안 돼. 저 친구는 사회적 덕망이 높아. 이거 안 해도 뭐 재산 많아. 이래저래 다 빼면 만만한 명단 오라모고 가라면 가라고. 요 명단은 비즈니스를 일구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 작성은 비즈니스를 떠나서 아는 분들을 분류별로 쫙 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려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명단을 항상 소지하고 새로운 명단이 생길 때마다 기록하라. 명단을 늘 갖고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 또 아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혹시 명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파트너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롭게 아까 그 방법들을 터득해서 하나씩 하면 명단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비즈니스를 한 달에 15을 초대하는데 확실히 효과적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명단 관리인데 각 개인의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 그 개인 개인마다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동창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죠? 네. 한번 이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아들은 애웠는지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면 서서히 정보들을 좀 파악해가서 그 친구의 정보들을 파악해가야 됩니다. 중간에 이 연락이 두절돼갖고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랑 지금 살고 있는지 이혼했는지 죽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 하던 사업이 망했는지 새로운 걸 하는지 뭘 좀 알아야 접근하고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단록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고 생각하고 아이템을 찾아. 이것이 그런 얘기예요. 명단을 가지고 다니고 이 친구에 대해서 또 그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명단을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자꾸 생각이 가서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옛날에 이 친구 진짜 책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려나? 그러면 내가 작은 책 선물을 해가지고 한번 이 비즈니스 쪽으로 안내를 해볼까? 이런 아이템들이 그 사람에 맞는 것을 생각해낸다고 아시겠죠?
이 친구 어려서 진짜 복숭아 좋아했는데 지금도 복숭아 좋아하려나? 아마 좋아할 거야. 그러면 가능하면 과일을 사갖고 가도 무슨 과일을 사갖고 가는 게 좋아? 어떻게 아셨어요? 너 복숭아 어릴 때 엄청 좋아했지. 그리고 복숭아 그러면 이 친구도 야 옛날 생각을 다 해주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 및 정보를 전달한다.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실은 그냥 안부 전화하는 날 하면 돼요. 여러분 초대를 하려고 그래도요 갑자기 오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전화를 하고 안부하고 정보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비즈니스 시작했다고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사실은 명단을 어떻게 했다냐면 사과 따듯이 뭐 따듯이? 사과 따듯이 잘 익은 사과를 하나씩 따서 초대해서 하나씩 따야 되는데 느닷없이 성공이 앞서갖고 열정이 한다고 명단을 대추 털듯이 뭐 털듯이? 대추. 사과를 따라니까 사과 나무에 대가서 대추 털듯이 막 작대로 사과를 두드리면 이 사과는 상품 가치가 한 개도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이제 막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오케이? 진짜 오랜만에 하더라도 야 그동안에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되는데 앞으로는 좀 연락 좀 하면서 살자. 잘 지내니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하기 좀 물어보기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은 잘 계시는데 너는 어떠니? 어? 아버님 돌아가셨구나. 아유 내가 죄인이다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친구야 마음이 아프다. 그래 어디다 모셨니? 이렇게 하면서 마음 좀 위로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하자마자 내 열정이 사로잡아가고 야 아버지는 잘 계시지? 그건 그렇고 내일 시간 좀 내야 되겠다. 그렇지 아버지 무덤에 잘 계시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웃었다시피 그 친구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이 친구가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적 안부에서 정보 파악을 서서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SNS나 이제 문자, 편지, 또 카탈로그, 책자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전화하면서 때가 되면 대면 얼굴을 좀 보여야 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후에 비즈니스를 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물론 이제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어느 정도 생략하고 바로 스타트 할 수 있겠죠. 네. 스폰서님하고 상의해서 아 이분들은 늘상 만나고 그러니까 전화 이런 거 필요 없고 초청이 바로 될 명단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생략하고 바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지 않은 명단도 많이 있으니까 명단에 따라서 초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효과적 초청과 만남. 효과적인 만남과 초청을 하라. 전화 통화 시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가 툴 활용 중에서 이 초청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전화기를 활용해서 전화 통화 시 요령을 조금 배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호적 분위기 형성. 우호적 분위기가 뭐예요? 우호적 분위기. 우리가 이제 전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평상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뭘 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말도 잘 안 나오고 떨리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더 긴장돼.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한 평소처럼. 아시겠죠? 그런데 우호적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고 가능하면 가족 얘기 먼저. 그 다음에 직업 얘기하시고 취미.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돈 얘기. 이런 순서를 타고 가능하면 전화를 하시는 것이 부담 없고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겠죠. 전화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화는 짧게 전화를 왜 하냐 만날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같이 해봐요. 전화는
짧게, 짧게 약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약속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전화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화는 약속 잡기 위해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타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핵심인 약속을 잡는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네. 자, 호기심 유발 기법을 활용하라. 우리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입니다. 같이 해봐요. 호기심. 호기심이 뭐예요? 내 친구가 이제 내가 남자니까 남자고 여자면 여자겠죠? 좀 늦은 시간에 예를 들면 늦은 시간에 전화해가고 야 버사 내가 정말 귀한 정보를 들었는데 두 시간 내내 그 정보를 들으면서 네 생각나더라. 미치겠더라. 근데 미치겠다 이거 설명도 못하겠고 아예 그냥 미안 참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잘 자라 그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상대가 성질이 급한 친구 같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않고 이 전화가 안 오면 다음에 또 만나갖고 이번에 또 어디 가서 정보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네 생각 나는지 미치겠더라 내가. 당장 달려가서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편히 쉬어라 친구야. 그거 전화를 뚝. 오케이? 세 번 안에 연락이 안 오면 그 친구가 치매 걸린 친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연락이 오면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호기심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호기심 기법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멋진 목소리로 상대가 앞에 있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통화한다. 우리 전화할 때 특히 이제 그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비지게 미도하고 이렇게 텔레비 켜놓고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바른 자세로. 오케이? 네. 그럼 가능하면 앞에 진짜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중하게 통화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친구가 TV 보면서 편하게 누워서 전화 오는 느낌 이런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잖아요. 저는 금방 알겠던데 옆에서 테레비 막 소리 들리고 음악 소리 들리고 그 딴 생각 하면서 전화 받는 것까지 느낌이 오던데 네, 그러면 매우 곤란하겠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가능하면 약속 잡고 짧게 통화를 길게 하면 할수록 불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효과적 만남. 자, 상대방을 칭찬 격려하라. 우리가 이제 칭찬과 격려도 많이 배워서 요게 이제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한데 비즈니스를 하니까도 그렇지만 요걸 또 습관이 안 됐으면 바꿀 필요도 있겠죠? 상대에 자꾸 칭찬, 체면 좀 세워지고 인품, 특히 행위 이런 것을 칭찬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직과 미소로 열정을 불태워라. 참 이게 사람 만날 때 정직해야 돼요. 통화할 때도 안 보여도 미소를 짓고 통화하셔야 돼요. 자신감 있고 해맑은 사랑이 이 가득한 이 눈빛과 이 표정을 짓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표정, 그 미소,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전화해도 그런다고. 대면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케이? 만날 때 당연히 열정 같이 해봐요. 열정. 열정은 소리 지르는다고만 그 열정이냐 그런 열정도 있지만 진짜 내면의 열정 자신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진짜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지난번 강의 영상 들은 분 아시겠죠 어디서 나온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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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 나온다 꿈 간절한 절실한 그 꿈이 가슴에 불타는 사람은 무서운 열정이 나온다 벌써 눈빛에서 나오는 그 열정이 다르다. 눈빛을 봤는데
이글이글한 눈빛이 아니고 어물쩐 동태가 생각난다 이러시면 에, 가슴속에 꿈이 불타지 아직 않고 있구나. 아, 이렇게 에, 옆에 계신 분한테요, 어쩜 이렇게 눈빛이 이글거리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웃고 막 미소도 있으면서 눈빛이 이글거리고 그 봤더니 가슴 속에 꿈이 불타가지고 이게 진짜 참된 열정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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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열정이 아니라 내면의 그 열정. 사람들이 딱 대화를 해보시고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야, 이 사람 뭔 자신감이 이렇게 빵빵하냐. 속으로 듣게 뭐라고, 야, 이 친구는 뭘 해도 될 것 같다. 옆에 계신 분한테 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 만남의 핵심인데요, 말하기보다 경청하라. 이게 우리가 참 훈련이 덜 돼가지고, 아, 우리는 그냥 틈만 나면 어디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좀 말을 하고 내 찬스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도 그냥 마이크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여기 왔더니 말하기보다 뭐하라고? 들으래 들으래. 그 세일즈 기법에도 1, 2, 3 기법이 있는데 1분 동안 질문하고 말하고 2분 동안 경청하고 정보 파악을 하면서 그 3분 동안 무엇을 하냐면 맞장구 기법을 쳐주래. 예, 옆에 계신 분한테 나하고 통 안 맞는 대화법이다. 특히 우리 남성들 맞장구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맞장구. 예, 상대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아, 이렇다 그러면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또 어려운 얘기하면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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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이런 맞장구를 기법을 좀 쳐줘야 돼요. 아유 그때 마음 아팠겠다 이렇게. 이러면 이 대화 속에서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벌써 당신은 나의 편이다, 너와 나는 입의 혀처럼 한 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장구 기법도 하나도 안 쳐고 그냥 말마다 그냥 딱 잘라갖고 내 얘기만 자꾸 이러시면 이제 이게 좀 곤란해. 옆에 계신 분한테 말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다 지는 겁니다. 네. 이제 특히 저같이 조금 훈련이 덜 되신 분들이 경청이 잘 안 돼갖고, 경청이 상대방한테 항상 귀를 갖다 들이대하는데 입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우리 여성분들도 조금 이제 여성분들이 여성을 컨택할 때 진짜 좋아. 왜? 여성분들이 말하기를 원체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들으면서 맞장구 기법만 좀 해봐. 맞장구 기 한번 해봐요. 그랬어? 저런 저런 아유 마음 아팠겠다. 그래서 오케이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래서 왜 손바닥 좀 쳐가면서 그냥 표정 지어가면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마음에 호소하라. 어디에 호소하라? 마음에. 어떤 분은 맨날 호소라고 했더니 귀에다 대만 호소해. 귀에다 대고 귀에다. 어떤 분은 머리다가 대고 해소해. 1 플러스 2는 2인데 왜 2가 나오냐. 이거 논리적으로 계속 머리다가만 호소해. 이거보다 진짜 효과 좋은 것은 마음에 호소해야 돼. 나는 네 편이고 네 생각, 네 마음 알겠다. 오케이? 네. 그리고 내 소원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남편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더 괴롭다. 네 새끼가 그렇게 됐다니 내 새끼가 잘 된 것처럼 기쁘다. 마음에. 오케이?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또 자진해서 협력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내가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주고 본인 생각과 마음에 들어서 본인이 가능하면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번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진짜 마음에 호소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또 고객 관리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고객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들도 사실은 다 고객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멀리 보면 파트너 관리 또 일반 소비자 고객 관리까지 고객 관리 성공의 길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고객 관리 기본 원칙이 첫째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랑하는 우리 고객이 파트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그것을 고객이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게 고객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이것이 파악되어야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덮어놓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서 이 정답은 누가 갖고 있다? 우리 고객 또는 사랑하는 우리 파트너가 정답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의 그것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 오케이? 네. 그 고객이 그것을 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도와주는 일이 우리 할 일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라도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엄마들은 내 새끼가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은데 이놈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하늘과 땅까지도 다 움직여서 내 새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할 겁니다. 심지어 남편을 팔아서까지도 살리려고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것을 하면 진짜 하늘과 땅이라도 움직여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면 돼요. 자, 고객과 논쟁하거나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식의 인상은 꼭 피하라. 그 고객을 버리고 싶으면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오라도 내가 좀 잘못 알은 것 같다. 고객님께서 오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 이겨서 뭐 득될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기술을 길러라. 이것도 질문요법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쪽 같으면 요 질문하고 토의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죠.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갖고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는 게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질문하는 기술을 좀 많이 익힐 필요가 있죠. 우리는 질문하라 그랬더니 질문 안 하고 공격하죠. 다짜고짜 공격하고 공격하지 말고 질문하라. 요 기법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핵심 문제 즉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그것을 찔러라. 요게 이제 경청하면서 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나 저 고객님들의 남편의 건강은 어떤지. 아, 사모님이 굉장히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어. 3일에 한 번씩 똥 싸. 아, 변비가 심하시구나. 정보 파악되면 다음에 뭘 추천해 주고 요 해결법 있다면 좋겠죠? 아, 저 집은 추가 수입이 필요해. 우리 저 고모님은 노후 대책이 시급해. 노후 대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업도 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다 보면 정보 파악이 되죠? 그것을 찾아갖고 그것을 찔러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찌를 때 이왕이면 제대로 찔러야 됩니다. 지금 등이 긁어 죽겠는데 허벅지만 긁어대면 귀찮아합니다. 등이 긁어올 때는 어디를 긁어준다? 그게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예. 자, 판매에서 왜라는 질문과 그 밖에 또라는 질문을 활용하라. 왜 그랬어요? 왜? 아시겠죠? 자, 사람들이 이유를 댈 때는 일반적으로 듣기 좋은 이유를 대거나 아니면 진짜 이유를 댄다. 그래서 진짜 이유를 찾는 방법이 왜하고 그 밖에 또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게 하시다가 보면 애프터 미팅 때 아이고 저는
상품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진짜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은 처자식을 위해서 꼬불쳐둔 여윳돈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정보가 낌새를 차고 파악하면, 어머님 저도 알아요 왜 그런지. 남편하고 애들 더 위해서 뭐 하나 더 해주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집안에 화목도 오고, 건강하지 않으면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볼 때 늘 남편하고 애들을 위해서 늘 양보했는데, 건강 한번 챙기세요. 그게 가족을 위해서 전체가 좋아요. 그러면 감동이 오겠죠? 그 진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애들 생각해서 터프하게 이걸 못 먹었는데. 그 보링 한번 건강 딱 하셔가지고 활기차게 하시면 행복도 오시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예요. 특히 제가 더 좋은 정보 하나 드릴 수 있는데, 내일 2시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시간, 그 둘 중에 하나 한번 오시면 정보를 제대로 드릴게요. 그러면 세상에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 시간이 언제가 좋으실까요? 그래요? 그럼 금요일 날 할까요? 아,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한번 약속한 거 잘 어기지 않는다는 거 잘 알거든요. 제가 준비해서 금요일 날 모실게요. 오케이? 네. 또 진짜 이유를 질문들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청취자가 되어라. 이거 오늘 또 경청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자, 상대의 얼굴을 완전히 몰두하여 똑바로 바라보도록 노력해라. 이왕이면 눈 마주치고, 또 눈을 똑바로 누나를 보지 말고 눈과 눈 사이 코 있죠? 이쪽을 자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면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같게 느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맞장구 기법 좀 활용하시고 경청 잘 해주시고, 아시겠죠? 이게 대화할 때 이게 중요한 거, 경청할 때. 자, 넘겨짚고 선수치고 말을 자르고 지적하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턱을 후려치고 싶고, 그가 옳다고 해도 거짓말을 해서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심리를 더 가더라도 구매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끔 보면은 턱을 후려칠 사람이 간혹 있어. 옆에 계신 분한테 턱이 멀쩡하시군요. 조금 요 기술 이런 거 좀 배우시면 여러분 고객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겠죠?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어쩜 그렇게 고객 관리를 잘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 경청하면서 존경심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같이 해봐요. 감사함. 존경심. 존경심.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특히 대화 중에 존경한다 소리를 잘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훌륭한 인품을 인정하고 존경을 좀 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역시 존경스럽다. 내가 형님을 달리 좋아하는 게 아니오. 나 형님 존경합니다. 역시 형님의 인품 대단하시다고. 오케이? 네. 존경을 자꾸 표현하고, 제가 형님 만난 것이 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벗 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뭐 이렇게. 오케이? 형님 같은 인생의 동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꾸 감사 표현을 하시고 존경을 표현하면 누가 싫어하겠냐고. 그건 그렇고, 형님 다음 주에 귀한 정보가 있는데 두 시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저리 가시게.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존경 표하고, 아 그래? 언젠데? 이렇게. 그러면 시간 약속 잡기도 편하고 초대가 쉽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회사 상품을 칭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역시 깨어있고 건강과 미래를 준비하시는군요. 자, 전달하러 딱 갔더니 실큐만 좋다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딱 갔더니 타사 홍 머시기가 있어. 근데 가자마자 아이고 이거 비싸기만 하지 효과도 없는데. 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틀렸어. 왜? 그 상품이 누가 사온지 알아요? 누가 갖고 왔는지 알아요? 우리
딸이 취직해갖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벌어서 엄마 귀한 거 선물한다고 그 귀한 홍 머시기를 사왔는데 30년 만에 딸한테 지 돈 벌어서 사온 걸 갖다가 오자마자 니 깡게 뭔디 그 깡이 그 효과가 어쩌네 저쩌네 당신은 벌써 틀린 거야. 오케이? 네. 그거 볼 때 그렇게 아무리 다른 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것도 훌륭하다고 역시 깨어있고 건강 미래 준비 잘 하셨다고. 근데 아 이거 우리 딸이 이차저차 이렇게 딱 어쩜 그렇게 따님을 잘 키우셨어요. 부러워요. 저도 그런 딸 있었으면 그냥 감사하겠어. 그럼 벌써 50% 넘어간 거야. 오케이? 네. 오히려 그 어떤 집은 타사를 쓰고 있어도 감사하게 표현해서 긍정으로 되고 있는데 항상 고객 배려하시고 아시겠죠? 비즈니스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확신하라. 이게 승자들의 태도입니다. 긍정적 태도. 이미 내 파트너, 이미 내 고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화 중에 이름을 불러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 잘 몰랐는데 저도 지금 보험사들 중에 동생분이 하는 분이 있고 친구 옛날 전주 살 때도 친구가 해서 왔는데 내 이름을 자꾸 불러대면서 천룡씨 이리 와보세요 천룡씨 요걸 가입하게 되면 무슨 일 있을 때 천룡씨가 이렇게 되고 예비가 되고 천룡씨한테 이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천룡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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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룡씨 몇 번에 그냥 마음이 녹아갖고 천룡씨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화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아시겠죠? 네.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 자꾸 이러지 마시고 자 그다음 이제 초청 핵심만 또 정리해 볼까요? 자 고객에 따라서 우리 지사센터 또는 모닝클럽이라고 하죠? 이런 데나 상품 설명, 사업 설명 등에 구분을 해가지고 초청을 하는 게 좋죠. 지금 건강상 문제가 좀 심각하고 사업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분은 사업 설명 쪽으로 굳이 하실 것이 없겠죠. 상품 안내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사업 설명 쪽으로 안내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공장 견학 안내하실 분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초청을 하시면 돼요. 스폰서님하고 상의하시고 도움 받아서 본격적인 초청을 시작해야 되겠죠? 네. 특별히 이제 전화로 사업 설명이나 상품 설명을 하는 것보다 방문해가지고 또는 초청해서 듣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다음 아까 이제 전화 설명을 가급적 금지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직접 만나거나 초청해서 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15설 계속 초청하자 초청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자세한 건 또 시스템 다이어리 더 보시고 자, 다섯 번째 성공적인 사업 설명을 하라. 무엇을 하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업 설명만큼은 앞에서 보더라도 테이블에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게끔 사업 설명은 5분짜리 1시간짜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물론 1분짜리 사업 설명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이 성실하게 준비 잘 하시면 스폰서 대표님들이 알아서 또 단상에도 세워줄 거예요. 우리 사업은 분명히 진짜 사업의 핵심이 사업 설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 설명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자의 자신감, 열정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멋진 사업 설명을 정말로 하고 싶다. 최고의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 무지하게 열심히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도 100% 사업 설명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단지 오늘 조금 부족한 것은 조금 연습이 덜 되고 많이 안 해봐서 그럴 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요. 나 진짜 멋있는 사업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달아줘. 이 손이 왜 이렇게 또 빨리 내리가시는 분이 많아요. 자, 건강과 부, 또 시간의 자유,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을 이 쇼더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 사업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사업이 개인의 필요, 욕구, 욕망을 찾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0분 이내로 회사 상품, 장려금 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 설명 때 서로가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설명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설명 사업 설명을 진행할 때 함께하는 기존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경청을 할 때 맞장구 기법을 쳐주면서 우대박을 해줘야 돼. 같이 해봐요. 우대박. 그래서 사업 설명자가 뭐 할 때 이렇게 갖고 우리 비즈니스는 세상에 100% 무한 누적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자나 분위기나 전체가 이렇게 하시면 처음 오신 분도 여러분 그 분위기 그 여기에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아 이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사업 설명 올 때 전부 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전부 다 귀로 듣습니다. 에? 귀로 들으면서 힐끔힐끔 옆 사람 쳐다봐요. 오케이? 고마웠어 이거. 이렇게 보, 아 이거 도둑놈 같지는 않은데 얘들이 이렇게. 아 그러면 처음에 오시고 아 오늘 어떻게든 내가 안 당해야지. 이렇게 이제 귀로 들으면서 오케이? 네. 왜 다음 저기 좀 이따 나오자면 왜 48시간 계속 연속을 얘기하나? 누구나 처음에 귀로 들어요. 두 번째 와야 겨우 빠른 사람이 머리로 듣습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 시대적 그런 것도 계산해보니까 네 말대로라면 돈이 되겠다. 어, 돈 되네. 여기서 무서운 결단이 안 내려요. 적어도 세 번은 와야 내가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내 인생, 내 꿈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온 모양이다. 제2의 인생을 한번 여기서 한번 해봐 이거. 이렇게. 그래서 48시간 내에 세 번 연속 최소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내. 사업 설명의 끝이 무엇이냐? 다음 미팅이 안 잡히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가능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메모를 쫙 써가지고 두 장 써서 강사한테 제가 오늘 모신 분이 이런 분입니다. 스폰서님 오늘 애프터 미팅 때 제가 모신 분이 이런 분입니다. 메모 주고 미리 정보해주면 그 사람에게 맞게 사업 설명도 더 진행되고 그럼 성공 확률도 높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본인이 그냥 옆에 계신 분한테 아셨죠? 또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지만 다음에 하고요. 아시겠죠? 예. 후속 지원을 하라. 뭘 해라? 후속 지원. 요거 이제 다 연결되니까 48시간 내에 재미팅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후속 조치, 후속 지원의 제일 핵심은 48시간 내에 재미팅을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해봐요. 48시간 안에 재미팅을 한다. 그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연속 20회를 하면 큰 사업가가 돼버립니다. 연급 후 48시간 이틀에 한 번씩 20회 얼추 한 두어 달 동안 미팅에 빠지지 않고 왔죠? 네. 큰 결단을 하고 세상에 꿈까지 정립해서 내 시스템에 오셔가지고 한 그룹을 책임지겠다는 리더로 등장해버려요. 그럼 제가 문제 내볼게요. 1번 한 사람을 20번 연속 참여를 시킨다. 2번 20명을 한 번씩만 참여시킨다. 그런데 의외로 2번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소비자 고객 영업 세일은 20명을 한 번씩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만 사업은 한 사람을 연거푸 20번 참여시키는 것이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선순위가 이거 또 이렇게 했다고 또 한 사람만 붙잡고 이 사람 아직 20번 안 왔다고 초청 안 하고 계속 이것만 하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네. 우선순위를 이분이
새로운 분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순위는 우선이다. 그리고 그분을 안내하시고 또 새로운 명단들을 계속 15을 찾아서 풀어야 돼. 나도 2-5 만들기 위해서 풀고 사랑하는 내 파트너도 2-5 만들수록 서로 풀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소비자, 소개자, 사업가로 또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소비자는 소비자답게 그냥 관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소비자 관리 헌이라고 사업가를 리딩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와 같은 사람으로 전화 주고 정보 주고 건강 체킹해 주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또 소개를 받을 만한 있으면 소개받으시고, 사업가, 사업을 하니까 솔직한 표현으로 제1의 우선순위는 사업가입니다. 왜? 사업가가 전부 다 소비자도 관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가가 그룹을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진짜 돈은 사업가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신규를 찾는 것도 중요하나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소개하는 고객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고객이 된다. 무엇을 바탕? 신뢰. 서로 믿음과 신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고객이 되겠죠. 자, 판매 성공 확률을 보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연구 판매는 성공 확률이 20%고요. 개척 판매, 돌아다니면서 개척하는 판매의 성공 확률은 5%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연구, 아시는 분 있죠? 그분을 소개해주는 소개 판매는 성공 확률이 80%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훨씬 높죠? 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 분은 사업가든 소비자든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개척하지 마시고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들 소개받는 것이 더 훨씬 비즈니스를 편하게 잘 하실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천재십니다. 내 명단 다 풀고 없어 그러면 우두거니 걱정하지 말고 개척이라도 해야지. 아시겠죠? 사실은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판매나 등록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명심하라. 등록과 동시에 진짜 비즈니스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입의 확대와 안정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잘 하시면 수입 또 그룹의 안정 이거 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후속 조치의 달인이 됩시다. 후속 조치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고객 파트너들 지속적 우정을 쌓고 신뢰를 주며 특히 중요한 거 100일 안에 꿈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00일 안에 어떻게든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팔로우업하고 동기부여를 준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도 일정 정도 때가 될 때까지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줘야죠? 네. 언제까지? 혼자 구분할 수 있을 때쯤까지. 초딩인데도 기저귀 차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오케이? 제가 이제 또 영상 있으니까 좋은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죠.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1박 세미나 같은 세미나를 해. 그럼 그 세미나 비용을 1번 스폰서가 돼야 된다. 2번 당근 내가 돼야 된다. 3번 회사에서 내줘야 된다. 몇 번? 4번 나 빼고 니들이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보험이나 영업도 아니죠? 자기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사업가로서 사업적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먹는 밥값, 내 숙박비는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떤 분은 파트너들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한두 번 내줬어. 습관이 됐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분이 눈치채서 시스템 와서 내주면 좋은데 계속 네가 내야지 내가 왜 내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사업가가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몇만 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진짜 사업가를 만들고 도와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파트너한테 처음 1박에 오는 어떤 세미나나 미팅이 올 때 경비가 들어가 버스비가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얘기해야 돼. 우리는 사업 자기 사업이고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내 밥값 내 경비는 항상 스스로 된다. 오케이? 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고 당연히 요구해서 당연히 사업가로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본인 스스로 사업가로서 사업으로 들어와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 팔로업됐 동기부여 시켜주고 오케이? 네. 그래서 스스로 세미나 비용을 내면 이 사람이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아직도 나는 이것을 누가 대신 내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아직도 기저귀 차고 뭉개적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 그룹이 생긴다는 그런 기적은 안 생긴다. 적지만 중요한 거다. 에이, 공짜 근성, 거지 근성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매우 곤란하다. 옆에 계신 분한테 내 밥값은 내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자신 있게 기쁘게 내시면 아 이분이 이제 시스템 안에 제대로 들어오셨구나 그룹이 생기겠구나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돼 이러시면 뭐요? 너나 가 그러지. 때가 될 때까지 선물도 주고 뭣도 하고 달래고 이렇게 안내하시다가 스스로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당신의 자신감, 열정, 리더십이 그들을 사업가로 만든다. 나의 자신감, 열정, 리더십 엄청 중요한 거네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어쩜 이렇게 리더십이 좋으세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 리더의 자세인데 별도의 시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기 100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며 전업자들은 출근 미팅에 꼭 참여시킨다. 이미 다른 뭐 하는 게 없어. 전업이야 그냥. 그럼 그냥 출근 미팅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초기 10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 달 열흘. 같이 해봐요. 석 달 열흘. 수입도 늘려야겠지만 100일 동안에 초석을 잘 다져갖고 꿈도 정립시켜주고 특히 가장 중요한 아무리 안 돼도 1대1 사업가 찾아서 퍼스트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오케이? 네. 진짜로 곰이 사람 되려면 100일이 필요해요. 에이, 그 쓰디 쓴 쑥을 100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에이, 옆에 계신 분한테 곰을 사람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특별히 꿈 없이 살아온 인생을 꿈을 갖게 하는 거 열심히 노력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 꿈을 잃었다가 꿈을 찾으면 정말로 무섭게 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공을 들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100일 동안 공 들여서 세상에 이분이 무서운 결단을 해서 진짜 큰 그룹이 생겨봐 대를 불려서 노야리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낳고 수고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당근 해야지요. 에이? 그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냥 원체 내가 운빨이 세갖고 AB가 그냥 와서 알아서 붙을 것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한 분 정도는 스폰서님하고 뎁스를 내려가니까 운 좋게 붙으지만 두 번째는 절대 그런 운이 없어요. 애써서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랑, 희생, 봉사, 우정, 충절을 쏟아부어서 곰을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특히 이제 매일 마감 통화까지 진행되면 진정한 사업가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매일 센터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은 그냥 미팅하고 마무리하겠지만 떨어져 있는 분들 있죠? 스폰서가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일일 일통화의 위력이 그거예요. S&P 갈 때까지 무조건 하루 한 통화
스폰서님 오늘은 이랬고 저랬고 내일은 이렇게 할 거고 오늘 이랬어요 이런 결과도 있고요 오늘 가서 이렇게 바람도 맞아보고 이렇게 통화를 계속 해 일일 통화 1-3년을 해서 스폰서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스폰서를 못 갔다 이런 기적은 없어 같이 해봐요 일일 통화 특별히 스폰서님하고 떨어져 있는 분들 스폰서가 멀리 있다고 징징댈 이유가 전혀 없어 오히려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찬스를 더 만들고 내 리더십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스폰서도 더 활용을 잘해요 원체 센터에서 늘 같이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 진짜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스폰서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이제 자료, 책, 작은 선물, 툴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을 상담하라. 정기적 상담을 얘기합니다. 같이 해봐요. 정기적 상담. 자, 스폰서와 상위 스폰서를 존중하고 조언을 성실히 따른다. ABC 문화라고 했는데 우리 굿모닝 문화 중에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ABC 문화였어요. 요건 특별히 특강짜리입니다. ABC 문화. 요것만 알아도 요걸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의 경험보다 상위 스폰서님 대표님들의 경험이 훨씬 많겠죠. 그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내 그룹을 확 키우려면 ABC 문화를 이해하고 요걸 인정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룹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어쩜 그렇게 스폰서들을 활용을 잘하는지 스폰서 프로모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예비 고객들한테 스폰서에 대해서 진짜로 존경심을 표해서 프로모션들을 엄청 잘합니다 어떤 분이 스폰서를 엄청 프로모션해요 이분은 나이는 젊지만 나는 그 나이 때 인생의 꿈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야 내가 존경스럽더라 나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의 꿈을 다시 정립했다 나 이분만 보면 가슴이 뛴다 이제서 좀 사는 맛이 난다 볼 때마다 프로모션에서 진짜로 대면을 했더니 누군가 봤더니 20년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야 직원 20살 차이나 근데 옛날 데리고 있던 직원을 막 그렇게 프로모션 했던 거야 걔가 처음 왔지만 내가 하도 그렇게 들어갔고 20살 아들 큰아들 뻘 되지만 함부로 해보대 못해 그러니까 이분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ABC 활용해갖고 또 그룹이 몇 사람 생기니까 이 스폰서가 원체 지혜로워서 그룹 한번 제대로 키우려고 틈만 나면 세미나 때 올라가서 사랑하는 제 스폰서님은 저에게 꿈을 찾아줬고요 특히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오고 저녁마다 또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중간중간에 정말 어려울 때 포기할까 할 때마다 와서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우리 스폰서님께서 이래갖고만 스폰서 프로모션에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듣던 스폰서가 어금니를 탁, 내가 죽더라도 저 친구만큼은 성공시켜야지. 네 대신 내가 죽어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스폰서나 아니나 몇 되지도 않잖아. 이거 몇 되지도 않는 스폰서를 인정해야 돼, 인정. 1번 강의를 잘해서. 2번 강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3번 사실은 내 수많은 파트너를 리딩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분이 ABC 몰라갖고 자기가 좀 명함도 두껍고 여러 장이고 조금 그런 맛이 있다고 금방 뒤에 본인보다 명함 더 많은 사람 금방 들어와 보여 에이
우리 비즈니스가 개인의 능력으로 가는 거 가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아, 내 스폰서 중에 한글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어때? 아니, 한글을 모르면 뭐 안 되나? 눈이 안 보이면 어때? 그래 안 그래요? 아,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치맥기가 좀 있으면 어때? 내 스폰서 이거는 그냥 인정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내가 인정 못할 스폰서가 누구요? 그래서 인정 못할 스폰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이 좁아서 활용을 잘 못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물론 내 스폰서가 강의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모르는 것고 다 박사고 그냥 젊고 기동력도 좋고 그냥 기가 막히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천국 가야 있어. 다 부족해. 완벽한 사람 없어. 근데 그게 서로 합해서 AFC 문화로 팀워크에서 공동으로 잡고 그룹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야. 몇 사람 인정해서 세워서 가면 앞으로 내 뒤에 100명, 1000명, 국제사업까지 그 수많은 파트너들을 딸랑 몇 사람 인정해서 세우는 걸로 그 많은 파트너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뭐 그러면 ABC 문화만 해도 그룹 다 생기는 거죠. 뭔 문제가 있을 때 스폰서님들 상의 대표님들하고 상의하면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대화도 않고 이거 활용 안 하고 본인이 해봐. 결국은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돼요. 굶었을 때 얼른 상의해봐. 찔끔 짜고 띠끔 하고 말해야 돼. 다리까지 자르진 말해야 하잖아. 오케이? 네. 스폰서님한테 가서 딱 진단 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면 간단히 끝나는 걸 갖다가 다리까지 자르시고. 그래서 본인이 잘난 것 같지만 이 활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동안에 나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을 시스템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스폰서님 대표님 감사의 박수. 이제 주 1회 활동적인 스폰서나 상위 리더분들하고 정기적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적 상담을 해서 당연히 맵이라는 거 있죠? 네. 제일 좋은 것이 이제 한지에다가 가운데 위쪽에 나부터 해가지고 양쪽으로 레이그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글벽 그려서 이름을 싹싹 오케이? 그러던 이제 퍼스트를 성취하시면 노란색 위에 빨간색을 또 입히셔 이렇게. 그래서 맵을 쫙 그래서 시간이 가셔서 요게 이제 몇 달 지나가면 야, 이 맵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맵 보고 시스템 다이어리 놓고 정기적 상담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그 맵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 흥분이 돼, 대화가 돼. 희한해. 이 파트너가 어디서 뭐 하는가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와. 그 심지어 마음까지 읽어줘. 오케이? 네. 신통방통해. 그래서 맵을 그려가지고 정기적 상담하시면 비즈니스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정말 재밌고 즐겁고 신나요. 네.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사업을 쉽게 해야 됩니다. 그 기라성 같은 스폰서 활용 모델 가지고는 안 된다. 맵 그려가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항을 더 잘할지 이게 정기적 상담으로 찾아내가지고 수정을 해줘. 그럼 그거 좀 크링크 수정하시면 훨씬 목표 달성이 쉽겠죠? 네. 그래서 나와 파트너의 매월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한다. 제가 항상 목표는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서로의 목표를 알고 협력할 때 큰 팀워크, 진짜 제대로는 팀워크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 다른 강의도 그랬잖아요. 내 파트너, 내 사랑하는 내 파트너, 저 밑에 있는 이 파트너가 8 플러스 8, 8만 원 아니면 60만 원을 못 받으면 내 잠이 안 와. AB. 오케이?
그래서 그들을 돈 댈 수 있도록 직급 갈 수 있도록 여기 몰입하고 매진하는 거예요. 근데 AB 파트너가 60만 원씩을 받았는데 왜 내가 100만 원이 안 되냐고. 그럴 일은 없잖아. 그 돈 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맵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A, B 그 목표를 서로 공유해야 돼. 나도 스폰서님하고 목표도 같이 공유하고. 팀워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스폰서 파트너 간의 목표 공유. 내 파트너가 이달이 다 가는데 수입을 못 받게 생겼으면 잠이 안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때 코를 벌렁거려야 됩니다. 정기적 상담만 해도 그게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특별히 이제 주간 계획표를 작성해가지고 매주 하루는 다음 주 계획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만날 고객 명단, 약속 잡고 미팅 참여, 예상 매출 이런 것들 점검해가지고 파이팅을 한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정기적 상담이 나와 그룹을 관리해주고요. 또 성장시켜줘요. 그룹 리딩 하는데 정기적 상담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같이 해봐요. 정기적 상담. 정기적 상담. 듣다 보니까 다 중요하죠? 네. 그러죠? 네. 드디어 다 왔네. 마지막. 마지막이 뭐예요? 복제. 네. 성공을 위한 이 패턴, 요 패턴을 복제시키는 겁니다. 여덟 번째가 복제입니다. 각 단계를 배울 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먼저 배워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도록 하라. 핵심이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복제사업. 같이 해봐요.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복제사업.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복제사업. 그러면 그룹이 살아서 계속 또 다른 가르치는 자를 또 이 시스템에 가르치고 또 다른 자를 또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정 정도 그룹이 커서 AB가 독립되고 독립되기 시작하면 나와 상관없이 이 시스템 그룹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적 경제적 삶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제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제를 안 하고 복사를 하시면 완벽한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나는 그룹을 복제를 시켜야 돼. 살아있는 생명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다소 성공의 8단계를 비롯한 시스템 8강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요 강의 들으신 전부 다 판서. 오케이? 다른 건 요구하자. 요 8강은 판서를 해보고 요것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서로 이것을 복제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내가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해서 보여주었는가로 말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사업의 비밀은 복제 효과에 있다. 그래서 이제 멋지게 고객 관리하시는 거, 그룹 경영자, 또 진정한 리더를 복제시켜 나가야 돼요. 복제를 하려면 원본이 제일 중요하다. 원본을 멋지게 만드시면 사랑하는 투파이브가 더 멋지게 복제를 해나간다. 아시겠죠? 네. 자, 끊임없이 배우고 확장시켜라. 마지막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성공의 8단계는 1번 지식이다, 2번 정보다, 3번 액션이다. 액션. 4번 종합예술이다. 다 해당이 사실 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은 뭐 지식으로 알아요. 아니, 지식으로 알면 적고 시각하고 외치고 이렇게 간단하잖아. 이게 아는 거요?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내가 인정하고 쇠뇌가 되고 무서울 정도로 이미 이루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다 긍정적으로. 오케이? 네. 성공의 8단계 오늘 열심히 배웠어. 이거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다 행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는 행동이다. 행동. 아시겠죠? 네.
옆에 계신 분한테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재밌는 건데 손가락 한번 준비해볼까요? 얍! 옆 사람 옆구리를 쿡 찌르면 액션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찌르세요! 액션! 누가 와서 건들면 액션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다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멋진 성공의 팔당을 통해서 다들 성공하시고 멋진 그룹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시스템 멋지고 좋죠? 네. 자, 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자, 구 준비. 야! 성공의 시작.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하여 확실한 성공을 이루겠다. 아자, 아자, 아자. 오늘 좋은 정보 축하합니다.